058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일야입니다. 일야, 은는 중대형 사출 부품 및 금형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8년 설립되어 휴대폰 부품 및 휴대폰 부품 금형의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2002년 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자동차 부품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이나 개발 과정이 엄격하고 신규 품목 도입의 지연으로 직접적인 매출 확대 기여도는 미흡 LG전자 휴대폰 사업 부문과의 거래 중단으로 신규 아이템 및 납품처 발굴, 합병이 완료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를 추진 중임. 기업 개요 대시 R&D 제조 및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영위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유지산지 식산업센터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동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플라스틱 사출 및 금형 부문, 사출 성형, 금형 설계, 와 외식 프랜차이즈 부문, 철스크랩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대시 주요 고객사였던 LG전자와의 거래 중단으로 2020년 6월 인천 공장 매각과 함께 휴대폰 부품 금형 제조, 판매 부문 사업을 중단함. 재무 대시 종속기업의 프랜차이즈 부문의 매출 증가에도 철스크랩 부문의 판매 감소한 가운데 금형 부문의 수주 역시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지급보증채 무소멸이익 제거, 이자 비용 증가, 법인세 기록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민간 소비 회복세에 따른 프랜차이즈 부문의 성장에도 전방 철강 산업 둔화로 철스크랩 부문의 수요 부진, 사출 및 금형 부문 역시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4월 21일 기준 장마감 일야의 시가 총액은 49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일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32입니다. 일야의 상장 주식 수는 4932만 7888주입니다. 일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일야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4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8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4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58배, 28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1억 원, 5억 원, 마이너스 5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1억 원, 6억 원, 마이너스 80억 원입니다. 일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0번지 49%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43.4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4.40이며 전일 대비해서 18.71-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6.89-1.9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 2023년 4월 21일 기준